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가 이제 초핵심 요약 정리 계속 정리를 해야죠. 교재 91페이지 지역권입니다. 일단 먼저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일단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뭐냐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어떤 토지 사용권이냐면,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 우리가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 토지로부터 편익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모두 지역권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비한정성이라고 하고요. 또 편익을 받는 땅, 내 토지를 우리가 요역지라고 하고, 편익을 주는 땅, 타인의 토지를 승역지라고 하는데, 승역지는 한 필지 토지 전부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의 토지에도 지역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요역지는 한 필지 토지 전체여야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에서 보다시피 병토지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이 병의 토지의 통행을 위해서 을토지에도 지역권을 설정하고, 갑토지에도 지역권 설정하면 공로로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갑과 병의 토지는 떨어져 있죠. 다시 말하면 인접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역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러면 갑의 토지 일부에 을도 병도 똑같은 내용의 지역권을 중복해서 갖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지역권은 배타성이 없다는 특징도 갖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이 설정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토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용성도 띠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권은 요역지상의 권리에 종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을이 요역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고 승역지에 대해서 지역권이 있다면,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 승역지상의 지역권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부종성, 수반성이 있죠. 따라서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소멸하게 되면 지역권도 소멸하게 되고요. 또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승역지상의 지역권도 함께 쫓아가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부종성, 수반성이라고 하죠. 그럼 결과적으로 지역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가분성 문제인데, 지역권의 불가분성 문제는 다수 당사자 문제예요. 기억할 것은 뭐냐면,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죠. 따라서 취득이나 소멸 억제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만 하면 되고요. 소멸이나 취득 억제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해야 된다는 것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역권도 취득 시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타인의 부동산을 취득 시효하려면 점유하고 20년이 지나야 되잖아요. 근데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죠. 따라서 우리 민법은 지역권에 대해서는 점유 대신 계속되고 표현될 것을 요구하죠. 다시 말하면 계속되고 표현된 상태에서 20년이 지나게 되면 지역권을 취득시효하게 되는데, 우리 판례는 계속되고 표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남의 땅을 다니는 것만은 부족하고요. 통로가 개설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단에 이제 글씨로 나와 있는 거죠. 일단 지역권이 설정이 되면 요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에게 특별한 건 뭔가를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인용할 의무, 받아들일 의무만 있는 거죠. 다만 특약 등으로 공작물의 설치 및 수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라서 그 의무를 부담해야 되고요. 조심할 것은 이러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승역지의 특별승인, 승역지의 매수인도 이러한 의무를 계속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그 지역권이 있는 그 토지 부분을 위기함으로써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죠. 이 정도 정리하시면 지역권은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넘겨보신 이제 전세권입니다. 일단 전세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세금을 지급하고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따라서 전세권은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한다는 점에서는
용익 물권인데, 문제는 그 목돈을 지급한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나중에 경매할 수 있고, 그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전세권은 용익 물권이지만 담보 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지급했더라도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했다면 그것은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임차권과 전세권을 구별하는 기준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따지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아직 인도받지 못했더라도, 아직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전세권이 성립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주의할 점이죠. 자,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 반드시 전세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꼭 현금이어야 되느냐? 기존의 채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또 전세권의 목적물은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고요. 또 전세권자는 매달 내는 것은 없기 때문에 뭘 안 냈다 그래서 연체 단위로 소멸 청구 당하진 않지만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되므로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소멸 청구된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세권자는 담보 물권적 성질도 있기 때문에 경매권, 경매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데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째, 자, 건물 등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없다. 다시 말하면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경매 청구권이 없고요. 경매권이 없고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어떤 이유로 경매가 됐을 때 우선 면제권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전세권이 소멸됐을 때요. 그러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자가 행사하고 있는 동시 이행변권을 소멸시켜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경매 신청을 위해서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반환 및 전세권 등기, 말소, 서류의 교부 등을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먼저 하고요. 이행 또는 이의 제공을 먼저 함으로써 전세권 설정자의 동시 이행변권을 소멸시켜야 비로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 존속기간입니다. 첫째, 전세권은 최장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최단기간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최단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소멸 통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다만 예외입니다. 예외적으로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고 1년 미만으로 약정하면 그때는 최소한 1년이 보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과 예외를 거꾸로 기억하시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법정갱신입니다. 자, 법정갱신의 요건인데 만료 전 6월부터 1월입니다.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라는 등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갱신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전세권의 법정갱신이라고 해요. 주의할 점은 첫째, 건물 전세권에 대해서만 법정갱신이 인정된다. 다시 말하면 토지 전세권에 대해서는 법정갱신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갱신이 되고요. 등기하지 않아도 갱신됐음을 이유로 제3자에게 대항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또 조심할 것이 뭐예요? 전세권이 법정 갱신이 되면 그 전세권은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전세권으로 바뀌므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6월이 경과하게 되면 전세권이 소멸되게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93페이지죠. 일단 1번입니다. 자,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땅은 갑의 것이고 건물은 을의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을은 토지 사용권이 있겠죠. 그것이 지상권일 수도 있고 전세권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병에게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이 건물 전세권 효력이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에도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갑과 을은 병의 동의가 없는 한 이 지상권, 아 임차권,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으로 할게요. 아,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물론 전세권일 수도 있긴 한데 미칩니다. 따라서 갑과 을은 병의 동의가 없는 한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 함부로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가 없고요. 또 건물 전세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멸하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이죠. 전세금이 경제 사정 등의 변동으로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전세금 증감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증액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한 번 올렸을 때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또 한 번 올렸다면 1년 이내에 또다시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이러한 제한은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전세권이 소멸이 되고 종료가 되고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을 하는 경우에는 20분의 1을 초과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이죠. 자, 전세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양도, 임대, 전전세, 담보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상권과 다른 점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이러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 금지할 수 있다는 거 차이점이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매입니다. 자, 경매에 대해서 정리할 건데 이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하고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냥 정리가 되거든요. 일단 경매가 됐을 때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세 가지 가지고 판단합니다. 첫째,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 두 번째, 용익권의 소멸 여부. 여기서 말하는 용익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이런 모든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판단한다. 만약에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이러한 용익권이 빠르다면 경매로 소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에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다면 이런 용익권은 무조건 소멸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경매가 됐을 때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권리가 만약에 소멸되지 않는다면 배당을 받을 수가 없고요. 따라서 이 사람들이 받을 돈이 있다면 누구로부터 반환받게 되냐면 경락인, 매수인으로부터 반환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권리가 소멸이 된다면 그때는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배당 순위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변제권이 존재하는 권리에만 배당 순위가 주어지고요. 만약에 우선 변제권인 권리가 등기된 권리라면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확정일자부 임차권도 우선 변제권이 있죠. 따라서 확정일자부 임차권도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데 그 순위는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자가 살면서 뭔가를 부속시켰습니다. 만약에 부속시킨 것이 부합이 됐다면 그때는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조심할 것은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없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인정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고요. 또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켰다면 부속물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이 부속물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가 없고요. 또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전세권 설정자가 거부하지 못한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그 부속시킨 물건이 일단 뭐 되지 않아야 돼요? 부합되지 않아야 되고요. 그 부속시키는 것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든지 아니면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담보 물권으로 왔죠. 아, 유치권입니다. 일단 유치권은 뭐냐 하면 기본적 개념은 뭐예요? 돈을 변제받을 때까지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유치권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94페이지 보시면, 자 보자고요. 자, 유치권의 객체는 타인 소유 물건입니다. 유가증권도 있지만 유가증권은 시험범위 아니니까 빼고요. 자, 유치권의 객체는 뭐라고요? 타인 소유 물건이야.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인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음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유치권의 객체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그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되는데, 그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따지진 않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했다면 그것은 유치권이 소멸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간접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이 성립되고 유치권이 유지가 됩니다. 다만 그 간접 점유가 직접 점유자가 누구라고요? 채무자라면 그때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또 유치권자의 점유는 반드시 적법한 점유여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한 점유인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데, 주의하실 것은 유치권자 스스로가 자신의 점유가 적법하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바로 뭐죠? 소멸이 됩니다. 따라서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인정되지 않고요. 또 물상대위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물건을 수리한 필요비, 그 물건을 계량한 유익비 또는 그 물건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있지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라 임대차 매매라는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따라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유익비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유익비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이 만약에 상환 기간을 허용했다면, 한달 후에 주라, 두달 후에 주라 이렇게 판결했다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의 효력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고요. 특히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경락인에게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3자인 경락인이나 매수인에게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직접 변제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경매권 인정이 됩니다. 다만 우선 변제권은 없고요.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유치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는 간이 변제 충당권 인정이 되고요. 또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별제권도 유치권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그다음 유치권자에게 과실수취권이 있느냐? 일단 있다. 있는데 수취한 과실로 견제 충당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지만 수취한 과실로 변제 충당할 수가 있고요. 또 유치권자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느냐? 없다. 다만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보존에 필요한 사유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1입니다. 자, 유치권자가 목적 부동산을 종종 목적대로 계속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가능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유치권자가 목적 부동산을 원래 목적들에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지만 다만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유치권자가 임차인이면 원래 목적들을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것으로 가능하지만 차임, 월세는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요.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 2번인데, 자,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요.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판례 따른다면 이렇게 유치권이 경매로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유치권이 성립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같은 말이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나 또는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유치권이 성립이 돼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경락인에게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채무자에 뭐가 나오죠? 소멸 청구가 나오죠. 자, 대표적으로 유치권자가 의무를 위반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사용하지 않을 의무죠. 사용, 수익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요. 요 유치권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은 즉시 소멸하고 유치권은 반환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소멸 청구권이 더 있습니다. 상당한 타담보,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요거는 형성권이 아니에요. 따라서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자의 승낙, 동의가 있어야 비로소 유치권이 소멸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저당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